딸을 왜 죽였을까요? 제가 물을까요? 강민정 씨 말이에요. 참여인, 잠깐만. 말하면 안 된다고. 친딸 아니지? 뭐? 뭐야? 나온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야, 그러고도 인간이냐? 아버지가 범인 맞습니까? 씨는 지금 집안에 있는 겁니까? 진짜 쇼 아저씨 봤나 봐. 연쇄살인 맞습니까? 인두걸 쓰고 어떻게 딸을 죽여? 아프다, 지화야. 살살해. 우발적 살인입니까? 아유, 지금 사실 계획적 살인입니까? 왜 집에다 묻었습니까? 아 형님, 이거 나중에 현장에서는 문제될 수 있어요. 아 글쎄 미안해 홍철아. 그만 세급하자. 응? 아유. 야 도수야, 야 나. 부검 결과 나왔어요? 잠깐만, 사인이 뭐라고?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폐정지요? 부검 결과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다발성 장기부전 심폐정지면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심장이 멈췄다는 거잖아. 아니, 검시했을 때 경부압박 흔적 나왔다며? 그래서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 흔적은 있는데... 팀장님, 평상에서 발견된 민정이 손가락 끝에 피하 출혈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린 거라고. 민정이 살아있을 줄 알고 전부 다 열심히 장독에 유기됐을 때 살아있었던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지 딸을 산채로 묻어놓고 살겠다고 처먹네. 도수야. 저 새끼 죽어도 입 안 열 겁니다. 오늘 처음 들은 말이 방금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한마디 아닙니까? 야. 배터 얼른! 강도수! 서희! 이겨! 야, 일로 와! 배터! 배터! 밴드이지야! 지화야. 아무래도 내가 이거 민정이 놔줘야 될 것 같아. 강진목이 두 사람 찾아요. 등시가 이게 왜 안 들어와?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아이씨. 우리나라 법이 질문하는 형사가 기록을 꼭 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니까 기다려. 저기 한주원 경위님. 이쪽은 참여인. 보기만 해야 돼. 입 열면 불법. 참여인으로 참관하게 된 경위 한주원입니다. 아이씨. 이거 아직도 안 바꿔줬냐? 서장 진짜 너무하네. 정철문 지방은 아주 삐까뻔쩍하더니만. 땡큐. 아이씨, 뭐 이렇게 많이 떴어? 이제 된 거? 잠깐만, 조소 양식을 열어야 돼. 시끄러운 년. 말이 너무 많았어. 그죠? 그래서 화가 난 거지. 그랬던 거야. 어제 남자들하고 좀 술 마셨니? 어, 그랬어. 왜? 나가지 마라. 그래.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섭지 마. 앞으로는 외박도 하지 마. 이젠 안 돼. 그래, 진짜. 말 들어. 들어. 아, 잡지 말라고 소리치니까. 야, 강준목. 가. 너 빵 조각을 주워 먹으면서 그냥 찾아다닌 거야? 어, 야, 잠깐. 야. 또. 취했구나. 너 그거 알아? 걔 다 계획이었거든. 애 낳으면 너한테 버리고 토끼인다. 그런 말 하지 마. 친구잖아. 연락 없었어? 친구? 내가 그딴 년하고 친구? 너 제정신이냐? 걔가 입털 때마다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집이 망해서 대학 중퇴하고 알바하다가 너를 만났다. 걔 술집에서 몸 팔았잖아. 니네 엄마처럼. 내가 너같이 찌질한 새끼랑 내가 왜 가냐고! 하지마. 첫눈에 사랑이 빠져? 어떤 바보 새끼가 호구 잡혀서 몸값 다 갚아주고 데려갔다고 그 동네에 소문이 짜 하더라. 그냥 너 갖고 논 거야. 알아? 이 바보 새끼야? 하지마! 뭐해요? 하지. 아, 한 사람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누군지 말을 해야 조서에 적지. 그건 나도 모르지. 내 상상인데. 상상.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어. 유치장에선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미친 새끼.
절대 자백 안 할 거야, 저 새끼. 자백 없으면 피해자들 사치 못 찾는데요. 아, 나 참. 모두 죄가 있었습니까? 강진웅 씨 말대로라면 이금아, 여춘옥, 위순이, 진화림 그들은 죄를 뉘우쳐야 했다는 건데 첫 번째 분은요? 첫 번째? 걔는 아니지. 걔는 그런 애가 절대. 딸이구나.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딸을 왜 죽였을까요? 제가 물을까요? 강민정 씨 말이에요. 참여인, 잠깐만. 말하면 안 된다고. 친딸 아니지? 뭐?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민정이 내 딸 맞거든? 내 딸 확실해. 둥지가 뭐 알지? 너 나 알잖아. 이 사람 불법 내보내요. 나가라고. 자! 내려 손가락 잘라버리기 전에.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 남의 손가락 잘라놓고선. 내가 언제 남 그런 적 없는데. 자, 처음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강진묵 씨, 차분하게 대답해요. 오바하니까 더 의심스럽잖아. 20년 전에 미애 누나 소문도 좀 무성했고. 아내 윤미애 씨와 어디에서 처음 만났습니까? 유흥주점 맞죠? 그게 무슨... 윤미애 씨의 임신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그걸 왜? 항상 생각했거든. 진짜 안 닮았다, 둘이. 아야, 씨. 너 같은 인간이 아버지가 아닌 게 진짜 다행이지. 너도 알고 있었지? 당신 내 아빠 맞아?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아니면 왜 내가 너랑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민정아. 친자 검사하면 알겠네. 아니,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잖아. 너도 분명 알고 있잖아. 아니야! 이금아 씨는 6년 전 부산의 안마방 성매매 단속에 걸려서 강제 추방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름 이금화요. 그때 단속에 함께 걸린 사람이 진화림, 위순이, 여춘호, 그리고 윤미애. 이름 윤미애예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윤미애 씨는 가게에서 가명을 썼답니다. 이름의 앞뒤를 뒤집어서. 혜미? 딸 얘기했을 때 강진목이 광분했죠. 친자 검사하면 끝날 일인데 굳이 찾아다니면서 진아림, 위순이, 여춘우, 이금아를 살해했다는 건. 자기가 쫓고 있다는 걸 윤미애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윤미애를 찾아서 살해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왜 민정이를... 위치추적 기록상 강민정 사건 전날 강진묵은
저기 있었습니다. 잠깐만. 야, 체리 같은데? 체리요? 아, 그 체리 찾아온 그 남자인 같다. 아니, 저 가게아가 내 없는 사이에 누가 체리 찾아왔다고. 체리가 우리 가게에서 좀 일을 했었거든.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알지. 작년에 죽었빚다. 교통사고로. 궁금한 게 뭔데? 왜 그날 민정이를 죽였어? 조사 아니라더니. 동식아, 나 아니라니까. 살해했나 안 했나 그거 말고 왜 그날이었냐고 묻는 거야? 그런 일이 없는데 그날이 언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10월 22일 부산 면성 뒷골목 말이야. 거기서 이 사진 보여줬다며. 내가? 직원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혜미를 찾았다던데? 마리아에선 체리였고. 만양에선 윤미애. 내가 내 와이프 찾는 게 불법인가? 불법은 아니지. 그날 윤미애 씨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서요. 우리 미애 불쌍하지.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래서 윤미애 대신 민정이를 죽였어? 동식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제가 하죠. 나를 버리고 도망간 여자를 20년 동안 쫓았는데 허무하게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단 얘기를 들었다. 자그마치 20년. 허탈감, 상실감 때문에 미치겠는데 나 닮은 구석 하나 없는 윤미애, 그 여자만 쏙 빼닮은 강민정이 그러는 거야. 당신 내 아빠 맞아?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아니면 왜 내가 너랑 살아야 되는데? 너도 날 버린다고? 감히 날 네가 버려? 이번엔 안 돼. 놓칠 수 없어. 목을 졸랐어. 20년간 윤미애한테 쌓아둔 분노를 담아서 목을 졸랐지. 한경희님, 이 영화를 많이 보셨네요? 민정이 내 딸이에요. 내 딸 맞다니까? 어? 아닌데. 99.9998%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미친년 나쁜 경이 미친년 날 죽여. 잡혔으면 100% 살해당했겠네요, 윤미애 씨. 안 잡혀서 다행이지. 안 잡혀서 다행? 윤미애 씨 살아있어? 네가 쫓는다는 거 알고서 죽었다고 해달랬대. 거짓말. 아닌데. 서류에도 사망 기록은 없습니다.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까 당신이 확인할 수 없다는 걸 노린 거죠. 사람 잘못 죽였네요, 강진목 씨. 죽여야 할 사람이 살아있네. 못 알아보겠어. 아닌 것 같은데? 제이야. 언니, 우리 엄마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10년인데? 10년을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 그치? 아니야. 우리 엄마 살아있을 거야, 그치? 자, 요 유리품 나온 것도 좀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진짜 절대로 우리 엄마 안... 이미 봐.
마. 내가 바로 구치소로 넘기자 그랬는데 유치장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봉씨가 유연이는 아니야.